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만의 시간을 더 깊이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십자가의 길, 그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크고 강력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편씩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십자가 부흥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더 놀랍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든지 올 수 없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은 다 이번 십자가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기대합시다. 이미 그 부흥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다름을 주시고 계시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놀라운 간증이 있고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부흥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부흥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그 화해의 제물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옳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대신 준비하시고 그냥 우리를 슬쩍 끼워 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으시면 자기 아들을 잡으셔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내 전부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고난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언제 우리 자녀들은 변할까요? 우리 남편은 언제 변할까요? 내 재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 언제 나아질까요? 언제 응답됩니까?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응답은 주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